취득세 하여튼 세율은 여러분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되고 근데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나눠져 있는데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공부하고 표준세율도 세율 암기는 나중에 하는데 이 표준세율은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표준세율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요? 100분의 50,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에 근데 또 취득세 우리가 표준세율 그래도 이걸 모르면 또 창피당할 수 있으니까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우리가 취득했을 때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 세율이 정됩니까? 농지 3%, 1천분의 33%,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4% 세율이 정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멍신강림에 그만. 자, 그러지.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는 영구나 세율,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초과하면 3%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가 중과세율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뭐 과밀억적 원역 내에서 뭐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를 하는데 과밀억적 원역 대도시 뭐 이런 게 뭔지는 나중에 배우고요.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되는데 별장,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회원전 운영되는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다섯 가지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럴 때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 그다음에 또 우리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이런 건 사실상산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 국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자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취득자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 에? 자, 그 다음에. 지방세 물건 소재지고 그 다음에 오늘 쉬는 시간이 이번에 짧았나?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아까 시간에 길었잖아요 전 시간에 자 그래서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자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60일 내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기하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는 거. 등기한 후 30일 내, 등기한 날로부터 60일 내, X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 4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위임징수를 보시니까요. 이건 뭐 줄 안 그으셔도 뭐 별건 아니에요.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세, 취득 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권자, 과세 주체는 특광도입니다. 그 여러분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예요. 근데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건 도세징수 위임 규정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요,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계신 분이 만약에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특광도 도세니까 도청 가서 신고하라. 그러면 여기 수원에 도청 있잖아요. 광주 신도시에 있잖아요. 도청, 경기도청. 그러면 경기도청까지 가서 여러분 취득세를 신고하라. 자, 그래도 여기는 뭐 수원이 그렇게 멀지는 않지. 그러면 강원도 동해시나 삼척시에 사는 사람이 그것도 그 시내가 아니라 저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취득세를 신고하는데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도청까지 가야 한다. 그러면 강원도 도청소에 춘천에 있어요. 그럼 춘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직각관에서 분류를 하고 시군구가 위임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군구에다가 취득세를 자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하면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특광도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고서 제출은 이게 시장군수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같은 것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거예요.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따라 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포함해서요. 그 시군이나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은행에 납부하잖아요. 예. 자, 양가로 2번 예외 보통 징수입니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요.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산출세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해.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고 조세총론에서 징수 방법에서 배웠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일반 가산세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즉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입니다. 가산세부터는. 그럴 때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취득일부터 60일 딱 하루만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가산세율이 각각 적용되고요.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했을 때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게 이제 0.03%, 1만분의 3인데요. 요 0.03% 여기다가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해 산출한 금액. 그러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요? 0.03%율이 가산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근데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가산세가 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번 중가산세 대상입니다. 납세무자가 취득세 가산물건을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밑줄이고 매각이 동그라미요.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어요. 아니, 조세 포탈하려고 작정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밑줄 추악입니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어떤 얘기인지 가산세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취득세 가산세는요. 취득세 가산세는 지금까지 읽은 얘기를 한번 보면, 자, 일반 가산세는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자,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 해당되는 것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깔아놓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을 때는 자 40% 가산세율이 적용되고요. 또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 그냥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할 세액에, 또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되는데 몇 프로요? 10%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자, 그래서 과소신고분 세액의 10%인데 나중에 이제 기본선언하면 자세히 그 의미도 알려드립니다. 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원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인데 신고한 금액이 80만원이에요. 그러면 과소신고분 세액 얼마입니까? 20만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인데 신고한 금액이 80이면 자 과소신고분 세액 20만원에 10%니까 얼마의 가산세가 붙어요? 2만원에 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자세히 봅니다. 오늘은 그냥 신고했네 신고하지 않으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40, 20, 10%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0.03% 곱하기 미납 일수를 곱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3% 만분의 3률이 가산됩니다.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신고했네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요? 0.03% 만분의 3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를 무겁게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보세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자, 신고하지 않고요. 그냥 신고만 안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했냐면 매각까지 했어요. 아예 조세 포탈하고 작정했네요.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신고불성립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그러면 아예 그냥 취득한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으니까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자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100%의 80%를 중가산합니다. 중가산세 정도예요.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우리 세법은 이렇게 단순 암기식 문제도 여전히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80% 중가산세 정도입니다. 이걸 누가 많이 하느냐? 공인중개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수많은 제자들을 봤지만, 돈 버는 거는, 그 중개 수수료만 갖고는, 중개 수수료만 해가지고서는 돈 버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분은, 한 세 부류가 있는데, 사무실 개업하지 않고 남이 밑에서 소공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로 계속 남이 밑에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개업하는 분도 그냥 바로, 처음부터 그냥 바로 그냥 개업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사 교수님이 이제 자세히 뭐 그런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중개 실무에 나가서 보면은, 나이가 좀 있잖아요. 40 중반 넘어가면, 어디서 일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배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써줘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부한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는 모르는데 잘 안 써줘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개차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어린 사람을 부리기가 좋으니까 나이 어린 사람을 쓰지. 그렇잖아요. 나이가 위면 아무래도 뭐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 이렇게 안 써주고요. 그래서 안 써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50대 저 분들은, 60대 분들은 돈은 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또 중개사 사무실 차리는데 돈 많이 안 들잖아요. 뭐 그 물론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 곳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사무실 그냥 차려버리지. 차리면서 소공을 두고서 일을 배우잖아요. 원래 실장 경험 있는 실장 쓰면서 일을 배워버리는데, 어떤 날에 그런 분이 있고, 그런데 분들이 있는데 돈을 일단 그 보면은 그래가지고 중개사가 돼가지고 남이 밑에서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조그만 그 물건 있잖아요. 샀다 팔았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 버냐면, 중개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이제 그 학원비 같은 거 이제 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랑한테 용돈 주고, 용돈 주면서 이런 거로 이렇게 그 정도 하는 거고, 돈 버는 거는 이제 수많은 제자분을 봤지만 돈 버는 거는 자기가 돈이 좀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물건 하나 좋은 금매물 나오면 샀다가 그런 거 팔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아예 여러분들 그래야지 돈을 벌지. 제가 항상 제자분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가 아는 지역, 예를 들어 광명시 여러분들 살고 있고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요 아파트가 뭐 재건축 들어가고 사놓으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인데, 사놓으면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떤 금매물이 나왔어요? 그럼 요거 될지 안 될지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될 만한 거 금매물이 나왔다, 좋은 물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잡았다가 이렇게 해야지. 프리미엄 받고 넘기거나 중개사끼리 돌리거나 이런 걸 해야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다가 좀 팔거나 이런 걸 해야지. 중개사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아이고 그런 것도 하시면 돈을 어떻게 버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걸 조장했다는 아니고 이런 저 일이 있다는 거를 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중개사들을 돈 그 많이 벌었죠. 저 옛날에는 진짜 많이 벌었고, 요즘도 그래서 돈 버는 거지. 중개 수수료만 갖고는 애들 용돈이나 그러니까 저 학원비나 대고 신랑 용돈이나 주고 사무실 유지나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시고, 돈 버는 건 그런 걸 해야 돼요. 자, 근데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근데 매각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47페이지로 갑니다. 면세점입니다. 자기가 아는 지역에서 이렇게 진짜로 그 여러분들 아는 지역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중개사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하면은 그 지역의 부동산 현황을 잘 아니까 그럴 때 이게 금매물이 어떤 금매물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돈 될 만한 건지 싸게 나온 건지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지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잡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욕심내지 말고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거 그 뭐 빌라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여기도 구도심 같은 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저 주부들 보면 수강생들 제자분들 보면 뭐 한 몇천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 전세 빼고 그러면 몇 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갭투자 같은 게 요즘 많이 규제가 심해지지만 갭투자 같은 거 몇 천만 원 갖고서 계약금만 갖고서 그 이렇게 전세 빼고 끼고 사가지고 그거 사고 팔고 팔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돈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쏠쏠하게 버는 그런 제자분도 많이 갔습니다. 물건 하나 거래해가지고 천만 원만 넘었다? 아유, 천만 원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버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 다 빼고 나면 모으는 거, 천만 원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셔가지고 돈 벌고 그러는데 좋은 금매물이 나왔는데, 내가 이제 그 찌라시, 이렇게 저녁 때 찌라시 붙이고 다니잖아요. 명함 작업하고 찌라시 붙이고 이런 거 해가지고 실수요자 나타나면 둘이 중개해가지고 나는 법정 수수료 받고 떨어지고 이런 바보지, 여러분들. 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욕심내지 말고. 47페이지 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저 29회시 합격하셔가지고 또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죠, 지금 부동산에. 아니, 공부는 못하는데 보면 이렇게 귀신처럼 부동산에 그 감각 있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중개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광명시에서 돈 될 만한 물건 그런 거 나온 게 있으면 혼자서 좀 하기가 벅차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내가 또 보면 알니까 이렇게 대충. 그래가지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 자, 면세점입니다. 세금 면해주는 면세점. 자, 밑줄입니다.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밑줄 쫙이고 하나하나 끊습니다. 취득 가격이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해야 안 해요?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안 해요? 예?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50만 원, 취득가격 50만 원이 면세점입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50만 원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건 꼭 잘 아셔야 돼요. 그 의미를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취득가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득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돼지꼬리 땡냐에서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까 취득세는 과세 수준이 취득가격이었잖아요. 취득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게 산출세액이에요. 그러니까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고 취득가격이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양가로 2번은 나중에 볼 거고요. 취득세 부과세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그 부가세, 정해진 부가세 함께 내잖아요. 그럴 때 오늘은 얼마의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부과되는지는 몰라도 되고요. 지금 오늘은 취득세 부가세목이 어떤 거니만 외우시고 가면 됩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어떤 거라고요?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입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부가세를. 근데 어떤 수강생분들이 취득세 아파트 하나 샀는데요, 교수님. 제가 취득세 낸 영수증이 여기 있는데요. 좀 봐주세요.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부가세 먹으러. 그렇죠? 근데 여기 없어요. 영수증에 보니까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만 냈고요. 제가 농어촌 특별세는 여기 없는데요. 영수증을 보여준 분들이 계시는데. 참고적으로요. 농어촌 특별세법에 보면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한 뭐 농가주택이라든가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흔히 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아파트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27평 뭐 31평 뭐 30평 이런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자, 취득세 낼 때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만 돼 있고 농어촌 특별세는 없어요. 왜? 농특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우리 공부할 때는 취득세 부과세목은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이렇게 해서 다 받고 48페이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여기 어떤 얘기인지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보시니까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자 2011년도에 신설이 된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 2011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10년도까지 아까 얘기했어요.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골차프게 한 번만 하자.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상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했던 내용은 자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우리가 지금 내면 흔히 일반적으로 4%를 내면 여기에는 등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취득세를 냅니다. 근데 그 외의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에 취득과 부과하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나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들은 2010년도까지 면허세가 있었는데요. 면허세가 있었는데 이 두 개 세목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자 등록세에서 그 외상과 그 다음에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서 2011년도부터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겁니다. 등록면허세가. 그래서 우리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가 배우는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흔히 등록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나눠져요. 그럴 때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종전 면허세에서 온 거고요. 면허세에서 온 건데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면허세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하셔가지고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으면 매년 1월 달에 자 등록분,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 내라고 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공인중개사 자격, 그 자격 면허에 대해서 이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여러분이 내시게 돼요. 자 근데 시험과는 관계가 없고요. 자 우리 시험은 등록분, 즉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법인데 등록세 종전에 옛날에 등록세 일부가 온 건데 금방 얘기했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세 총론부터 제가 등록면허세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을이 뭘 얘기한 거냐?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요게 우리 시험법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28회 시험만 의외로 두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는 아주 쉬운 우리가 제가 답까지 알려드리고 이거 바꾸면 이렇게 바꾼다고 답까지 알려드린 문제 자 이렇게 문제 보고 바로 답 고를 수 있는 쉬운 문제 한 문제 나왔고 또 한 문제는 등록 면허세 문제 한 문제가 깊은 내용이 나왔는데 지문 4개는 다 오지선다 중에서 4개는 제가 맨날 알려드린 가장 저 알려드린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문제가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기본서 빽빽히 나와 있는 기본서에 하여튼 구석에서 한 줄 끄집어다가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자 답은 나머지 네 개가 확실해요. 자 네 개가 뭐 논란의 소지 없이 확실한 거라고 배운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가 낯설었는데 거기에 뭐도 나오고 지문이 보면 바꾸기가 뭔가 바꿀 만한 것이 들어있을 그 함정을 집어넣었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냄새가 나는 그런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네 개 배웠으면은 그걸 제껴놓고서 하나 낯설지만 왠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럼 그걸 찍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가 나왔는데 29회 시험은 한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을 등록면허세 공부를 하냐면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걸 공부하냐면 등록면허세는 자, 보시면은 등록면허세 성격이요.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 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특징, 성격. 또 취득세랑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취득세와 항상 비교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항상 비교 정리해야 되고. 또,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다 중요하고. 자, 28회 시험에서는
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문제 나왔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 세율에 관한 또 깊은 내용이 나왔지만 어떤 간에 뭐 내년에는 그런 거 28회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또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 관련한 거는 공부 안 해요. 아, 또 어떻든 간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요.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번에 가장 전형적인 거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종합문제로 또 한 문제 나왔잖아요. 주로는 등록면허세는 골고루 섞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문제로 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깊게 공부할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깊게 나왔지만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테마로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한 문제 등록면허세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문제 정답안 발표가 났잖아요.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그 이렇게 어떤 두 명이 한 문제 걸려가지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두 명 다 이번에 구제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문제 부족했었는데 가답안 얘기할 때 근데 정답안 발표가 됐는데도 역시 구제를 못 받아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지금 떨어졌어요. 제가 그 저한테 배운 수험생 중에 안타깝습니다. 계속 뭐 한 문제 어디 구제 받을 게 없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던 분들인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등록면허세 이거 포기할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추셔야 되는 그런 문제 저 세목이고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48페이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의미 특징을 보니까 의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소멸은 말소라고 그랬습니다. 말소 등기 같은 거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이요. 양가로 1번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등록 행위의 과세는 행위세이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보거나 행위세고 재산권의 유통거래 과세는 유통세입니다. 그리고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이다 밑줄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다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거. 양가로 2번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이다. 밑줄 쫙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우리 별모자 쓰신 우리 수강생분 피곤하신 것 같아. 힘내시고 화이팅. 자, 그래서 우리 주요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만 제가 형식주의 과세한다고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 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돼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에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이게 거의 동시에 뭐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신고 납부하면서 바로 등록하고 이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같은 날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이제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하여튼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도구에 신고 납부를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 등록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어요? 찍어보세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어요? 에? 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내 눈치만 보지 말고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자, 요거 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식 뷔페 있잖아요. 제가 한식 뷔페를 그런 데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고요? 제가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달은 여기 배움고시 학원도 오전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전만 하는데 이제 1월부터 저녁반도 저녁 이제 강의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통은 이제 어떤 곳은
여기서 강의하고 바로 다른 데로 또 가서 강의 옮겨서 강의하는 데도 있지만 대개는 한 곳에 가면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하루에 월부터 토요일까지 한 곳만 딱 가요. 그러면 원칙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갔잖아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전 강의 끝나고 일요일부터는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우나가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럼 점심 먹을 때 꼭 반주 한잔 해요. 그래서 아니 술을 좋아하는데 술이 약해요. 한 잔 먹어도 얼굴 빨개져요. 그래서 몇 잔 먹으면 네 잔 이상은 안 먹어요. 반주를 먹을 때 저는 딱 세 잔 정도가 딱 적당해요. 세 잔 딱 먹잖아요. 밥 먹으면서 그러면 얼굴이 빨개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일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다 대낮에 얼굴 빨개가지고 골목길을 돌아가지고 사우나 같은 데 가요. 가가지고 사우나 같은 데서 무조건 저는 낮에 쉽니다. 그래서 낮에 쉬거나 특별히 급한 원고 아니 작업 아니면 무조건 쉬어요. 쉬고 그 다음에 사우나 갔다 오면 얼굴이 있잖아요. 뽀얘져요. 그런 다음에 밥은요 저녁 때 올 때 대충 먹고 옵니다. 저녁 때 간단하게 빨리 대충 먹고 저녁 강의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반 음식점은 뭘 먹을지 고민해야 되죠. 또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한식 뷔페 같은 데는 미리 다 깔려 있잖아요. 선불로 돈을 내요. 제가 강의했던 곳에 자주 갔던 한식 뷔페는 자주 가고 학원분들도 자주 가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를 잘 알았어요. 그런 데가 있었는데 선불로 내고 가서 이제 밥을 저 깔려 있으니까 뭐 대충 담아가지고 먹고 싶은 것만 그리고 간단하게 빨리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녁 강의 이제 들어가려고 시간이 촉박한데 한 15분, 10분 내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 한식 뷔페 가서 돈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요. 사장님, 저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이고, 죄송해요. 밥이 떨어진지 몰랐는데 한 30분만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30분 기다려요? 그죠? 아유, 나 저녁 강의 들어야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요? 돈 받고 나와야 돼요? 돈 받고 나와야지 밥 못 먹었는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예요. 등기가 없으면 일을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려받아야지. 돌려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또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을 명의로 등기도 됐고요. 그 전에 절차 정당하게 등기가 됐고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무효 원인이 있어가지고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요.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요.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이거는. 자,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 권원이 있느냐 안 따져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 돌려줘요. 자, 여러분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를 갔더니 그 사장님이 교수님 오늘 저 오곡밥인데 괜찮으세요? 오곡밥? 좋죠? 예. 근데 제가 밥 담아가지고 계속 오곡밥을요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제가 세봤어요. 진짜 오곡이 들어있는지 하나 둘 셋 넷 아무리 찾아도요 사곡밥이에요. 사장님 아 진짜 아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여기 사곡밥이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밥값 낸 거예요. 돌려주세요.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이게 사곡밥이잖아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밥 먹었어요. 등기가 됐어요. 절차만 정당하게. 그러면, 자, 얘가 등기하면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요. 어려울 거 없어요. 밥을 먹었으면 등기가 됐어요. 절차만 정당하게. 밥을 먹었으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요.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등기 없어요. 밥을 못 먹었으면 어떻게 하고? 돌려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거기 형식주의 과세 하는 조세에다 48페이지 맨 아래 거기다가 가로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형식주의 과세 아래에다가 가로해놓고 명의자 과세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맨 아래 거기다가 가로해놓고 명의자 과세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고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49페이지로 갑니다. 박스 안에 그림을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비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세금계산에서 과세권자에게 신고 납부하는데 물건 소재지 도구에 신고 납부한다. 맞죠 여러분들? 주소지, 등록권자 주소지가 아니라 그 등록하는 물건 소재지 도구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등록면허세 역시 행위세고,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유통세고, 응능과세, 응아릉이고, 능은 조세부담 능력이라고 그랬죠? 취득세처럼 똑같아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등록권자의 물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등록면허세도 물세입니다. 등록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 다 똑같은 거지. 우리 시험에 관계된 다섯 개 주요 시험의 성격, 특징 얘기할 때 밑반찬 스키타시처럼 깔려나오는 공통적인 성격. 다 뭡니까?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총과세고,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예외적으로 또 말소등기나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건수가 세표니까 보고 종양세고,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보고 정액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정률세율, 종양세, 정액세율이 다 정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신 분들은 다시 앞에 돌아가셔서 조세 분류 다시 조세 총론 강의를 들으시고요. 용어 정리를 봅니다. 등록에 의해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 밑줄이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을 어떻게 해야 돼? 제외해야 돼, 밑줄이요. 자, 여기를 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아까 그랬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 등록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된대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에 대한 것이 등록면허세이기 때문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제외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긴 있어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요. 뭐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형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 그래서 예외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건 아직 뭐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등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제2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입니다. 자, 중요한데, 제2절도 중요한데, 납세의무자 봅니다. 28회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지만요. 한번 보니까,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재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 밑줄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가, 여기 포인트예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에서 납부할 물을 진다. 밑줄 쫙이고, 등록을 하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여러분이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밑줄 걷죠? 자, 이거 포인트는 하는 자가 납세부담을 물진다.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등록을 하는 자요. 여기다 돼지꼬리 뜯냐 했어요.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등록면허세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자,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X입니다. 사실상 아니고 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란 말은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 절차만 정당에 등기 등록이 되면 그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명의자가.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28회 시험의 지문에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그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시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잖아요. 등록면허세 누구라고? 그 명의자.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다. 맞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과세표입니다. 맨날 제가 기초인문과정부터 등록면허세 납세문제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맨날 정리해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맨날 정리해드리고 했던 거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2번에 보니까 과세표준이에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부동산 등록의 경우 부동산 가액, 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채권 금액, 말소 등기 등에 있어서는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가시면요, 네, 그럴 때 넘어가시면, 네. 그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일반적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 시 일반적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인데요. 그 본문의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여기요. 등록 당시 신고 가액으로 한다는 줄이에요. 자, 등록 당시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아까 배웠어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 취득 당시 즉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에요.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에 의한다. O, X, X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되는 경우는 똑같아요. 등록자의 신고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이럴 때는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동그라미 3번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다만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변경된 가액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느냐? 기업번 국가, 지자체, 시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럴 때 그 금방 밑줄 걷던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스트레칭도 한번 안 하고 그냥 계속 진도만 나갔네. 수업 다 끝날 때쯤 됐는데 자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자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밑줄 긋는 게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시험에 몇 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취득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시간적 갭이 있다고 치고 취득 당시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는 자 자산 재평가를 했더니 재평가의 사유로 자산 재평가를 해서 1억 2천이 됐어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건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재평가액이 아니라 등록 당시 뭐 변경된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이제 법인장부나 저 등으로 입증되는 가액을 말하는 하여튼 변경된 가액입니다. 자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7천만 원이 됐다. 뭘 과세표준합니까? 7천만 원.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눈을 뜨시고 뭘 과세표준한다? 이 변경된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변경된 가액. 이거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변경된 가액이라는 거. 아유 오늘 그냥 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2번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 권리 과세표준에서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과세표준에서 계산하느냐 이걸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는데 아직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지역권은 그러면 요역지가액, 승역지가액 이런 걸 배울 때 요역지가액이 뭔지 승역지가액이 뭔지 이런 것들 다 배우고 오면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그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5번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요. 임차권 설정 등기 경우 등록면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1억인데 월 임대료가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은 5천만 원, 월 임대료는 100만 원.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에서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 100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에서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바꾼다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28회 시험에서 임차권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 보증금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월 임대차 금액 이런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그냥 참고적으로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 나중에 다 이런 거 하게 됩니다. 양가로 4번만 봅니다. 50페이지 양가로 4번이에요. 건수에 한 과세표준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나 지목변경 등기, 토지합병 합필 등기 다 미출입니다. 말소 등기 각종의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말소 등기, 지목변경 등기, 토지합병 합필 등기, 건물의 구조변경 등기 주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미출입니다. 매 한 건을 계속 미출이요. 매 한 건을 과세표준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며 이에 대해서 일정액의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정액세율이 건당 얼마? 6천 원. 이따 나오지만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건수가 과세표준이니까 종량세고 6천 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됐고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됐고 그 보충 내용도 됐고 지금 그 제3절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이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는데 힘내시고 또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일정 금액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이요. 등록면허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일정 금액의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이요.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다음에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자체 상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다음에 따른 표준세율의 설정 연필로 미출해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52페이지. 52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그 밖에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있죠? 밑줄이고, 건당 얼마? 6천원 세율 정도입니다. 자, 밑줄 요것만 오늘 알고 갑니다. 됐고, 중과세율 있죠? 이런 건 나중에 배웁니다. 제4절 납세 절차인데, 자,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역시 납세 절차도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납세 절차에 관한 거 있잖아요. 요거,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마무리를 짓고요. 취득세하고 비교해서 표로 쭉 비교해가지고 쭉 비교해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배운 내용과 등록면허세를 비교해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재산세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도는 용어 설명을 특별히 또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쭉쭉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이제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복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공부보다는 지금 용어를 익히고 기초설명 과정에서 용어 익히고 조세부가의 원칙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또 각 세목별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스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갈 건데 다음 주에 자 52페이지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 요거하고 취득세 비교해 드릴게요. 아 끝난 건 아니에요. 복습은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리고 제 다음 카페에 보면 오늘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제가 올려놓을 건데 등록 취득세까지는 지금 핵심 요약 정리가 올라가 있어요. 핵심 요약 정리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도 올라가 있어요. OX도 올라가 있고 뭐 오이선다도 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아니면 다운받기 싫으면 스마트폰에다가 다음 카페 앱 설치해가지고 그냥 그 이렇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볼 수 있으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은 프린터를 하시고요. 어떤 분은 전 프린터를 못하는데요. 그런 거를 프린터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카페에 가입하는데 카페에 가입을 못해가지고 아들을 휴가 나온 저 아들 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서 가입했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아이고
나이가 연세가 많은 줄 알고 그래서 봤더니 많지도 않은데 52세인가 51세인가 그런데 참 하여튼 이런 거 못하면 요즘은 공중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남한테 저 실장을 두면 되잖아요. 실장한테 쪽팔리게 공인중개사가 일일이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뭐 등기부등본 이런 거 띄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매물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회원 가입하시고 하시고 그 뭐 아니면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학원에다가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와서 보는 거니까 학원에다가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욕 먹어요. 그러지 말고 그 저 옆에 동료 중에 밥을 사요 점심을. 그리고 그거 좀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런 거를. 자, 그래가지고 밥을 좀 사면서 가끔씩 그렇게 하면 되고. 하여튼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취득세까지 올라가 있고, 제가 오늘이나 내일 등록면허세에 대한 거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간에 오늘 배운 거 빨리 복습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취득세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뭐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예외적으로 둘 다 시가 순액이 과세 표준 결정되는데 자 납세무자가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과세 시가 순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시가 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시가 순액으로 언제나 항상 시가 순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 가액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국수공판법 분대 아직 안 배웠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등등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순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국가로부터 시가 순액 1억짜리 부동산을 7천만 원에 취득하면 과세 표준은 얼마? 7천만 원. 자 시가 순액 1억짜리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는데 경락된 가격이 8천만 원이에요. 취득세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어떤 걸 과세 표준해야 돼? 8천만 원. 경락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다. 무상 근데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렇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국가 등으로부터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그래서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판례나 예규는 시가 표준액을 이런 경우에 과세 표준하고 있습니다. 무상 취득했을 때는. 그다음에 결정적인 차이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요. 자,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태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준한다?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취득 당시 그 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또는 뭐 자산 재평가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됐다? 1억 2천.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차등 비례세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업 세율이 일정해.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근데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세 개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취득세 표준세율,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표준세율,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다 가감정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정할 수 있고 자, 취득세 세율 아직 자세한 거 안 배웠는데 표준세율 그래도 누가 물어볼까 봐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아, 그 전에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4%.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가격이 딱 6억이면 몇 프로 세율? 딱 6억이면 1%입니다. 6억 원 이하니까 6억까지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몇 프로? 2%. 9억 원 초과하면 3% 취득세 표준세율 정도고. 그다음에 자, 등록면허세는 뭐 자세한 거 안 배우고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 세율? 6천 원 정도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자, 납세지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 주소지예요, 물건 소지지예요. 물건 소지지. 예? 자, 그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같은 국세는 납세지 원칙 어디다? 주소지. 이거 잊지 맙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취득세는 원칙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언제까지? 60일 내 신고 납부고,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취득세는 자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계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자 6개월 내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요 기간 중에 언제까지? 등기하기 예? 전까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기한 후 30일, 60일 아닙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또 취득세, 자 이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얼마씩? 0.03%율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죠?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이 얼마? 50만원 미만이요 이하여? 이 하일 때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가격, 취득하는 가격이 딱 50만원이면 취득가격이 딱 50만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제 안 틀리지 이제. 자 50만원이면 과세하지 않고 취득세 부가세목은 취득세 납부할 때 납세물자는 부가세목으로 뭘 함께 낸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목으로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 자 등록면허세는 과세주체는 도구인데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는 측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랑 형식할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등기를 못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줍니다. 밥 못 먹었으니까 돌려주고. 근데 등기 절차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됐는데 등록면허세 계약에 무효 취소 요인이 있어 말소되는 이런 경우에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밥 먹었으면 안 돌려주고 밥 못 먹었으면 어떻게 하고? 돌려주고.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잘하셨고 등록면허세 납세물자는 하여튼 등록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 명의자를 말해요. 사실상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뵐 건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어떤 게 있다고요? 저녁 때 사당동 아이고 자 번개 모임 있으니까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